사원법은 사원일체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데, 첫째, 경주 가면은 채부자라고 있어요. 채부자 그 가훈에 백리 안에 있는 자기 산 백리 안을 굶어 죽지 말게 해라. 백리라는 의미가, 백리는 40km예요. 그래서 시기를 할 때는 백리 이상 가라. 백리 이상. 그러고 그거 가지고는 4시간 이상 머무르라. 뭐 잠깐 딱 오면은 안 된다 이거죠. 4시간 이상. 4시간 이상은 머물 것. 4시간 이상 머물 것. 그리고 이제 좋은 거는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. 뭐 2박 3일 정도 하면은 아주 저 괜찮다고 이제 하는데, 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일단 4시간 이상 머물 것. 요렇게 이제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금기 사항이 있어요. 금기 사항은 뭐냐? 남자 여자 같이 가지고 어떤 그 성행위라든가 이런 거. 그 다음에 음주. 그 다음에 과도한 육식 이런 거. 근데 뭐 예를 들어 비빔밥 먹는데 계란 하나 있고 뭐 있는 거는 개의치 않아도 돼요. 이제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는 그런 뜻이에요, 이게. 그 가지고 좋은 기운 받으러 가지고 막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, 이제.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가지고 또이 백리라는 게 재밌어요. 인간의 한계인가요? 마라톤이 42.195km거든요. 그래서 백리라는 건데, 요런 걸 갖다가 지키고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그 가지고는 예를 들어 내가 목이 필요하더라면은 그뭐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는데, 역시 나무 캐는 거 이런 불법이니까 그 동네 지역에 뭐 화분 하나 사온다든지, 아니면은 내가 금이 필요하다면은 그 자갈이라든가 예쁜 돌 하나 지어온다든가, 아니면 수석 있다면 수석이라든가, 아니면은 돌로 만든 뭐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뭐 인형이 됐든 뭐 그런 것은 그런 걸 하나 사온다든지,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. 수가 필요한 물. 근데 물은 대부분 통용을 다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물통을 한두 개 가져가가지고, 그 이제 절이면 절, 어떤 그런 데 가가지고, 약수 붙은 거딱 뜯어가지고, 집에 와가지고, 하루에 이제 아침 한 컵씩 해가지고, 한 9일 정도,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세 컵씩 먹어도, 뭐한 9일 정도, 9일까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, 이제 그렇게 드시면 돼요. 특히 이제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물 같은 거 가지고, 그다음 가는 방향도 여기 이제 가는 방향이 태국이잖아요. 꼭 우리가, 아니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나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나는 또 불교 신자인데 교회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,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, 우리가 요새는 여기 그 보면은 농원 같은 경우 꽃 같은 거 이런 데 해놨는데도 많고 좋은 데 많잖아요. 야, 이 만약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꼭 절에 안 가도 됩니다. 절이나, 물론 절이나 그 기도원, 교회 이런 데는 차분하고 어떤 하기가 좋기는 하지만은, 나 그런 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 화는 어디를 가는가 하면 화려한 곳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유명한 그 명성지 화려한 곳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화려하면서 화려한 관광지 이런 데로 가셔도 되고, 만약에 육이다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? 육은 고급스럽고 관청이니까 아주 고궁이라든가 어떤 유명한 그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지고 천천히 돌아보고, 그 가까운 데 이제 뭐 숙소를 잡아 하룻밤씩 주무셔도 되고,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거는 백리 이상 가면 좋아요. 이상 멀리 멀리 갈수록 기운이 온다 이거, 멀리 백리 이상. 여기서 우리가 한 40km 같으면은 서울권에서 서울 변두리 하면 거의 해당이 될 거예요. 서울 변두리. 근데 실제로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다 맞추는 게, 왜냐하면 이름 몇개 나왔지만 원 거의 한 개, 두 개밖에 안 나와요. 한두 개. 그러니까 이 맞추는 게 힘들어요. 그래. 4원. 그래서 이게 효과는 제일 좋다 그러는데, 그래서 이제 3원. 요세 개를 맞춘, 세 개를. 예를 들어가지고, 이미 지금 수월이잖아요. 이미 지났잖아요, 또. 또그딱요네개 되는 게못 맞추는 것도 있고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, 시가 갑진시죠? 그럼 진시인데, 진시는 괜찮죠. 진시는 아침 일찍 출발하면, 진시 안에 이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해야 돼요. 이 기운이, 예. 기해년, 기사월, 임수릴, 갑진시에 이 여덟 개 기운이 쫙 모이니까, 내가 갑진시 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운을 봐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햇빛을, 태양빛을 정확하게 받으려면은 정오에 딱 해가 딱 떴을 때 봤지, 한밤중에 못 봤잖아요, 그 시간. 그러니까 진시 전에 여기까지 뭐한 3시간 거리다 그러면은 이제 인시에
새벽에 출발 미리 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전에 날짜하다고 이 시간도 몇 개 이제 그 안 맞으면은 다른 날은 또 다른 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아, 나 도저히 안 돼. 여기가 만약에 축시가 됐다. 예를 들면은 안 맞으니까 다른 날 하면은 아까 전에 몇 개 나왔죠. 그죠? 날이. 그럼 다른 날 해가지고 그 저 아침에 뭐 인시부터 한 술시, 해시까지 이렇게 자시까지 잡든가.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응용해가지고 몇 개 잡으면 됩니다. 요거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거는 참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사람들이 왜 딱 이때 마찰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, 사업하는 사람, 자기 개인 사정 이런 게 8개, 그 사원일치가 되는 게 한 10개쯤, 1년 한 10개쯤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. 1년 한 그만큼 또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. 정성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절에 갔다는 일본에서는 이제 그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일본에 그 우리 같으면 신사죠. 그런데 이제 오래된 신사 뒤에 텐마루 밑에 있는데 오래된 흙 같은 걸 가져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문제가 되죠.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러고 자기 아주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사주를 적어가지고 땅에 묶고 오기도 하고 그쪽에 왜냐하면 그 길을 갖다가 받는다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내가 절에 갔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한지에다가 그 이제 주사 해가 딱 켜가지고 부처님과 앞에 딱 놔놓고 한두 시간을 앉아가지고 기도하든 소원을 빌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되고요.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.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생활에 쉽게 해야 되니까.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술은 벌써 이제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 이렇게는 못해요. 이미 올해는 이제 이거 하기 힘들어.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삼원법을, 삼원일치를 해가지고 갑술을이 그 삼으로 돼가 있죠. 예. 그러면 삼. 그러면 이제 갑술을 삼으로 한번 맞추는 거예요. 삼. 그 월일을 눌러보세요. 위에 정반년을 읽고 월일. 월요일이 나왔고 또 계속 또 다음 내일을 갖다가 계속 또 한번 눌러보세요. 3이 나올 때까지. 그러면 갑오일이 또 나올 거예요. 갑오일. 또 한 번 더 눌러봅시다. 개묘일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. 개묘일. 이제 양력으로는 개묘일이 11월 달이죠. 11월 2일입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내가 아시아 몸도 안 좋고 어디 내가 길을 좀 채워야 되겠다라면 이거는 양력으로 11월 2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10월 15일. 그러면, 아, 10월 15일, 화요일, 아, 내 시간 낼 수 있어. 갔다 올 거야. 그러면은 이제, 월요일을 적는 거예요. 3, 월요. 아, 월요일 힘들어. 안 돼. 나 11월 2일이, 11월 2일이 토요일이야. 아, 나 토요일 가야 돼. 근무해야 돼. 안 돼. 토요일 가야 돼. 토요일. 11월 2일. 개묘일 가야 돼. 개묘일. 개묘일이 11월 2일 토요일이에요. 아, 토요일 날 시간 돼. 이제 토요일 갈 거야. 그러면 이제 개묘일에서, 또 일시를 또 누르는 거예요. 그러면은 김희 씨가 일시 누르고 전시를 눌러보세요. 전시 누르면은 무엇이가 나오네, 그죠? 무엇이 시가 무엇이 아 옷이 같으면 참 좋다. 아침에 출발해가 도착이 좋네. 그럼 나 무엇이를 할 거야. 그러면은 3 무엇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 3 4 5 6 7 8 9 1 2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고 오왕살 반대 안금살이죠. 안금살 적어주고 안금 그 다음에 진술충이죠.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파살 그 다음에 묘유충 여기가 파살. 좌우충이니까 여기가 파살. 자, 그러면 이제 방향이 나왔죠? 갈 수 있는 방향이 요렇게. 자,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은 뭐예요? 돈. 보통 우리가 돈 문제, 만약에 아, 나 지금 돈이 급해. 돈 좀, 어때, 구해야 돼. 아니면은 내 사업이 잘 돼. 딱 돈이 들어와야 돼. 장사 잘.
그럼 돈 줄, 아, 장사는 사로 하면 됩니다. 장사는. 그러니까 이때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7도면 돈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돈, 장사, 이건 고급스러운 건데 변화변동. 아, 나 뭔가 지금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걸 한다. 뭐 어떤 그런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. 그러고 내 본명성하고 다른 방향. 본명성은 다시 해서 방향은 본명살이 되거든요. 반대는 본격살이 되는 그런 방향 피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고 이제 이게 갈, 여기 갈까, 여기 갈까 이제 망설일 때 내가 연구가 있다든지, 아, 나 이제 저기 어디 강화도 전등사를 내가 못 가봤어. 그냥 가볼 거야. 아니면 옛날에 내가 갔던데 좋은 데가 있어. 그냥 그런 쪽에 있으면은 그런 방향을 택하셔도 되고. 예를 들어가지고 그 태고종입니까? 저 태고종인가? 저 보면은 이제 송이산입니까? 저 밑에 어떤 절, 큰 절 같은데 뭐 간다든지. 그건 자기가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하시면. 아, 방향은 이제 우리 기도면 다 나오죠. 그러고 요새 좋은 게, 예, 집에서, 예, 집에서 하면 됩니다. 그러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서요. 우리가 이제 이게 풍성한데 그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꼭 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. 이 방향이 나한테 안 좋은 방향이야. 그럴 때는 이제 중간에 들렀다가 중간에 들러가 한 뭐 시간을 점심 먹고 좀 한참 막 시간을 보내고 그럼 거기서 새로 출발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 받는 것도 4시간 이상 머물러 그랬죠.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2시간이나 그 이상 좀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방향을 쓸지 않는데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나한테 안 좋은 방향이 했을 때는 그쪽 되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서쪽이 안 좋아.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좋으면은 나는 예를 들어 북쪽이 좋아. 이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. 거꾸로. 이 가가지고 여기 만약에 어떤 뭐 유원지가 있다 유원지에서 식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저 방법인데 그 뭐 워낙 그 명소가 많으니까 그걸 찾으시면 돼. 길을 찾는 데는. 그러고 우리나라 이제 산도 여기저기 많고 서울 주변에도 산도 많고 경기도 옆으로 해가지고 산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없죠. 4개 일치하는 거는 100리 이상이라 그랬는데, 물론 여기도 100리 한다 그러지만은, 자, 뭐 가깝더라도, 가까운 뭐 10km가 됐든 5km가 됐든 관계 없습니다. 자주, 요거는 이제 자주 갈 수 있잖아요. 여기는. 또 다음 달에도 또 갈 수도 있고, 요거는 자주 가는 게 좋습니다. 자주 가는 게. 자주 가시는 게, 왜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있잖아요. 좋은 기운. 조금이라도 받고 또 조금 받고 하면 좋으니까 자주 가셔가지고 막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 됐든 뭐 2시간이 됐든 형편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이제 명리나 주역이나 이런 것들은 억지로 끼 맞출 필요가 없어요. 사람 모든 학문들은 사람을 얘기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사람 위주로 인간이 하늘이에요. 그래서 자기가 형편이 정 안 되면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면 된다.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. 그러면 치기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. 다른 것도 질문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